예레미야가 열방의 감독자라는 건막 열방을 뻔질나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열방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열방을 향해 열방에 대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씀, 이야말로 열방에 일어날 일이었다라는 것, 이게 사실 예레미야가 열방의 감독이라는 말에 전부 실제이더라는 겁니다. 그는 아무데도 외국 땅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선포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사역자라고 열방의 감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가 열방의 존재라는 것이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유명한 본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제2 이사야 본문 40에서 55장에 야훼의 종의 노래가 네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49장 1절에서 7절이고 거기 49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종을 향해 너는 이방의 빛이라, 열방의 빛.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기본이고, 너의 진짜 사명은 뭐냐? 열방의 빛으로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요런 사명을 맡은 게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야훼의 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도 역시 이사야 49장에도 하나님이 이 종의 입술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가 전해야 될 말씀하고 연관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의 말씀을 주장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존재 이유가 열방의 빛이라는 것 때문에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그 야훼의 종은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하고 열방의 예언자, 열방의 감독이라는 예레미야하고 겹치는구나 싶은 생각을 해요. 두 군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막 열방 나라들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열방의 사역자인 것이 아니라 그가 외치는 말씀이, 그가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이방 땅에 단한 번도 발을 디디지 않아도 외국인들을 만나서 막 전도하기 이런 일을 안 해도,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 사람을 가리켜 열방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할 때도 하는 말이고 여기서도 하는 말입니다만, 외국만이 돌아다닌다고 열방 사역자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막 사방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열방 사역자이지 않아요. 단 한,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간다 할지라도 열방 사역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한테나 참 타당한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평생을 좁은 교회에서 뭐 지역에서건 시골에서건 정말 적은 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역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열방의 예언자, 열방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가 하는 사역의 스케일, 그딴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레미야는 외국 땅에 나가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의 야훼의 종도 아마도 바벨론 땅에는 존재했겠지만 포로의 후손이다 보니 거기 있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다 싶어요. 목사님들 외국에 너무 다니지 마시라. 그냥 놀러 가요. 여행 가면 되는 거지. 뭘 선교를 한해 만에 선교하러 가시는 분도 있으니 제가 너무 싸잡아서 말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네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반복되며 나누어지는 말씀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선포되느냐. 그게 그 교회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만드는 거지. 열방의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이런다고 열방 사역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게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해주는 바이겠다 싶어요. 평생 정말 적은 수의 교인에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외친 말씀 때문에 그는 열방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